시작은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생각도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10년을 하면 위대해지고 20년을 하면 거대한 힘이 되고 30년을 하면 역사가 된다는 말도 있고요. 느리게 보이더라도 뒤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걸어온 발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 1년간의 발자국을 돌아보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으로 9월 1일 수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네, 1년째 밤이 시작됐습니다. 네, 저는 DJ 딘딘입니다. 1년 전 오프닝 내용이요. 서툴던 모습도 추억이 되겠지만 처음이라 두근대고 설레던 마음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초심, 제 초심 변했죠. 네, 변했죠. 변했다기보다는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뭐가 달라진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막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펑크를 냈어, 막 안 왔어, 난 다 잘 한 것 같고. 아, 딘딘 1주년인데 제 발자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쁘게 새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유독 많은 분들이 좀 축하를 해주시네요. 지아라님께서 스튜디오 예쁘다 해주셨고, 최유리님이 라디오 부스 정말 파티장이네요. 뮤아 1주년 축하합니다. 김경호님이 1주년 축하해요. 선물이며 꽃이며 다 너무 예뻐요. 김예은님이 첫돌 축하하러 오늘 처음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딘딘 DJ 정말 축하드려요 해주셨고, 이분은 진짜 돌잔치를 놀러 오신 느낌이다. 김하정님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지분도 있어요. 열심히 들었거든요 해주셨는데, 아유, 잠 못 밤에 다 써놨는데 꼭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1903님이 오늘 하루 종일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발자국을 만들어 가봐요 해주셨는데, 오늘 선물도 많은 분들이 너무 보내주시고, 또 돌잔치라고 또 식사도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인권 아나운서가 지나가다가 그 빵 같은 것들을 좀 사다 주셨어요. 1주년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언급을 한번 해주기를 바랄 것 같아서, 예,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첫 돌잔치는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예고했던 대로 딘뮤아 1주년 맞아서 첫 돌잔치를 함께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저처럼 오늘 기념일이다, 뭐 생일이다, 축하받고 싶은 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딘뮤아의 첫 돌잔치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첫 돌을 축하하러 참석해주셔서 대표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딘뮤아 첫 돌잔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That happiness hadn't been invented, but that was in the bad old days before I met. 자, 딘뮤아 1주년을 축하하는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딘딘의 뮤지컬 가족 여러분. 저는 MBC 95.9MHz에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는 김이나입니다. 우리 딘딘 DJ가 1주년이 되었다니. 처음에 누나 나 이거 할까 말까 할까, 근데 너무 딘딘이 바빠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정말 진짜로 너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진짜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나는 라디오라고 생각해. 그 말에, 물론 그 한마디 말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크게 동하더라고요. 그만큼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우리 뮤지컬에서 딘딘 그러고 있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동시간대이지만 저도 끝나고 나서는 종종 딘딘이 목소리 들으면서 들어가곤 합니다. 딘딘 너무 축하하고 좀 오래오래 우리가 한 시간 라이벌로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딘딘의 뮤직하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의 DJ 영케이입니다. 잠시만요. 피디님 그거 부탁드릴게요. 딘딘의 뮤직하이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DJ로 뮤직하이를 오래오래 책임져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데키라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도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KBS 쿨 FM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9월 6일 저 영케이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뮤직하이에서 많이 많이 틀어주실 거라 믿고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주년 축하드려요. 우! 안녕하세요. 딘딘의 뮤직하이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가수 옥상달빛입니다. 예! 먼저 딘딘의 뮤직하이 1주년 축하드립니다. 우와! 따다다다다다. 이야, 벌써 1년이나 됐군요. 딘딘 씨 저 그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거 좀 본 적 있거든요. 아, 저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1년 차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같은 시간대여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딘딘 씨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맞아요. 예, 또 더욱 궁금해지긴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영원히 만날 수가 없네요. 아쉽게도. 아무튼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네. 좀 옆에 동네이긴 하지만,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MBC에서 동시간 라디오 프로그램,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로 3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되어가고 있는데 또 저희가 뭐 선배로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미 딘딘 씨가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그냥 언젠가 한번 뭐 노래를 한 10곡 정도 틀면은 딘딘 씨가 이쪽으로 잠깐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가능하지 넘어가던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일 벌려보죠. 2원생 중계 괜찮은 듯 싶습니다. 중요한 건 딘딘 씨가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를 우리가 아직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준비하도록 할게요. 정말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와. 감동적인데요. 네, 저 동시간대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신 DJ분들의 축하 멘트인데 와, 근데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저도 만약에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축하 이거를 하면 똑같이 저도 멘트를 했을 것 같거든요. 예,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하고 9월 4일에 영케이씨가 6일? 예, 6일에 나오네요. 가장 본인 홍보를 잘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이 옥상달빛 분들에게는 꼭 같이 우리가 한 시간은 안 겹치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나 누나랑 했던 것처럼 진행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주년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나 누나랑은 또 평소에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라디오에 관해서 정말 이나 누나가 저한테 얘기해줬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실 이게 타사여서 옛날 같으면 좀 불가능했을 거고 또 이걸 허락해주신 그쪽 PD님들께도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딘뮤아가 뭐 찬밥은 아니니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합니다. 정나영님이 다들 여기서 홍보하시네. 김은영님이 오늘 라인업 미쳤다. 박소연님이 동시간대 라디오 DJ분들 다 등판. 김기정님이 뮤하 클라스 진심 입이 안 다물어줘요. 타방송 동시간대 DJ 다 모여놨네요 해주셨는데 K에서요. 우리 K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K에서 KBS에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만큼 저희가 당돌하죠. 예, 당돌한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PD님이 효과도 넣어주시고 하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데이식스 노래 많이 틀고요. 그리고 옥상달빛 노래도 많이 트니까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딘딘의 노래도 그쪽에서 많이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보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우린 동시간이어도 다 트니까 좀 많이 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뒷면 앞으로 온 축하 메시지들이 아직 몇 개 더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일단 노래 듣고 와가지고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딱 어울리는 노래죠. 딘딘 피처링 준익의 Birthday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딘딘의 Birthday 듣고 왔고요. 아, 김소연님이 지금 데키라에 딘딘 DJ님 노래 나와요. 널 사랑하면 안 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예. 데키라에 제 노래가 나왔다? 9월 6일에 0K 각오해.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0K 노래로. 예. 감사하고요. 다현 작가. 디미와 1주년 축하해요. 내가 다른 팀으로 옮기고 나서 내 자리 작가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새로운 작가님과는 10년 함께하길 디미와 애청자 다현 해주셨는데 스타팅 멤버죠. 예, 스타팅 멤버고 너무 에이스라서 이제 다른 팀에서 빼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파타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최파타로 빼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 교체가 됐죠. 예, 그래가지고 고대로 가고 싶은데 고대로 갔죠. 예, 그대로 가자 그랬는데 고대로 가버렸고 우리 고대 작가는 지금 문자가 안 왔어. 고대 작가는 아직 문자가 안 왔는데 한번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누가 보내주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나 자, 안녕하세요, 리더 해주세요.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는 고막 메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훈. 저는 김이나. 저는 이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딘딘 형이 이번에 1주년 됐다고 뮤지카에.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벌써 1년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와. 너무 대견스럽고 뭐 딘딘 형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마치 진짜 억지로 우리에게 축하를 해달라고 하고 나갔지만 맞아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두 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막메이트 우정 끈끈한 거 느끼고요. 딘딘 라디오는 제가 타사 약간 1시간 경쟁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퇴근길에 들을 만큼 진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뮤직하이 오래 가길 바라고요. 딘딘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일 줄 몰랐어. 아 맞아. 딘딘 성실해. 반전 매력의 소유자야. 그러니까. 맞아요. 딘딘 형도 계속 열심히 했어요. 세훈이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사실 크게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오케이. 뭐 그냥 지금처럼만 뭐 열심히 잘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오케이. 오래오래 뮤지컬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어. 축하하고 그럼 다시는 우리는 고막 메이트. 자, 고막메이트 분들의 고막메이트 우리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그리고 정세훈 씨 그리고 김이나 씨의 축하 메시지였는데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한지 횟수로 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녹음 받을 때 제가 우리 PD가 이야기한 게 기억나가지고 제가 나 라디오 1주년인데 축하 멘트 좀 해줘 하고 나 나가 있을 게 녹음해줘 하고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받고 저는 이거를 안 들었어요. 사실 괜히 들으면 흥 깨질까봐.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정세훈이 한 말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4주년이라 내가 축하 문자까지 보내줬는데 이 녀석이. 자 여기서 하나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 더 남아있는데 뭐 들을 거예요 말 거예요? 하나 더 들어요? 아니 지금 이게 어쨌든 저희가 그 원래 항상 1부는 띵커바추가 진행이 됐었고 이제 2, 3부는 이제 요일 코너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오늘은 또 1주년이다 보니까 아예 코너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사실 이런 지장이 있지 않나. 원래 돌잔치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지호님이 이나님 축하 멘트 두 번 참석해주셨는데 그래 이나 누나 그 얘기도 했어. 야 근데 나는 이미 두 번이나 야 나 DJ 멘트도 따던데 이것도 해 이래가지고 그럼 고막 메이트 누나 빼고 갈 수 없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누나가 좀 여기서는 조금 시큰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고막 메이트보다 그 DJ 멘트를 먼저 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막 메이트 멘트 할 때는 약간 할 말이 좀 없지 않았나 싶은데
최유리님이 세훈님 멘트 진짜 돌잔치 같았어요 해주셨는데, 사실 돌잔치 할 말 별로 없거든. 얘 말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을 해줘. 하지만 저는 다 큰 어른입니다. 31살이에요. 다른 축하 멘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듣도록 하고요. 뒷며 돌잔치 계속됩니다. 오늘 아주 제 노래로 주구장창 발랐다고 합니다. 딘딘 피처링 스텔라장의 파라다이스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면 내 옆에 있는 널 고개를 돌려 슬쩍 보고선 뮤직하이. 자, 딘딘의 뮤직하이 첫 돌잔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축하 멘트가 아까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직하이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김서로입니다. 딘딘씨가 뮤직하이 DJ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들었어요. 매일 밤 11시부터 1시까지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줘서 저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앞으로 10주년, 20주년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딘딘아 너무 축하하고, 그럼 우린 촬영장에서 만나자. 정말 축하해, 뮤직하이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개그맨 문세윤입니다. 예, 딘딘의 뮤직하이가 드디어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딘딘이 사실 그 1박 2일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고, 가족과 같은, 정말 친동생 같은 제가 아끼는 또 동생인데요. 우리 아끼는 동생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뮤직하이 딘딘이 그 DJ석에 앉아있을 때 가장 또 빛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딘딘이가 계속 꾸준히 아름다운 모습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뮤직하이 오래 가야만 해요. 뮤직하이 힘내시고요. 무슨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불러주시면 꼭 가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딘딘아 축하하고, 1년 동안 너 너무 멋졌어. 앞으로도 뮤직하이 잘 부탁해. 화이팅!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딘딘의 뮤직하이 청취자 여러분. 저는 딘딘의 1박 2일 맏형 연정훈입니다. 딘딘의 뮤직하이가 1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딘딘이가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 라디오를 맡게 됐다고 굉장히 설레어하던 모습이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평소와는 좀 다른 딘딘의 분위기 잡고 좀 낮게 깔린 목소리를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2주년, 3주년, 10주년, 20주년까지 조금 더 고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작진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또 찾아가서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딘딘의 뮤직하이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딘딘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딘딘의 뮤직하이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1주년. 저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벌써 1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정말 딘딘이 뮤지컬이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리 멤버들까지 이렇게 초대해주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좀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딘딘한테는 굉장히 좀 애정이 많은 그런 뮤지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주년이니까 이제 한 살입니다. 10살, 10년, 20년까지 쭉 오래도록 우리 또 딘딘 했으면 좋겠고, 많은 여러분들이 좀 사랑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딘딘아 오래오래 청취자분들하고 함께하길 꼭 바랄게. 열심히 잘해, 축하해. 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딘딘의 뮤직하이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뮤직하이에 제가 정말 많이 출연을 하고 딘딘 형과 함께 뮤직하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항상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의
그룹의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많이 틀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뮤직하이에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형제들이죠. 네, 1박 2일 멤버들이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몰랐어요. 네, 저는 몰랐고 그 매니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김선호 써놓은 거 읽냐고. 안녕하세요, 배우 김선호입니다. 아 김선호, 아 그리고 종민이 형 왜 이렇게 멀어 혼자 차 블루투스로 녹음했냐고. 아 편지수님이 종민이 형 음질 왜 이래요 혼자. 정은빈님이 아 종민이 형 왜 이렇게 멀어요. 방현영님이 종민님은 물속에서 녹음하셨나요. 아니 핸드폰도 좋은 거 쓰면서 왜 그러냐고. 아 우리 정은이 형. 김명옥님이 연정훈 교장쌤의 훈화 말씀. 조수연님이 와 정은이 형 목소리에 교양 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혜선님이 정은이 형님 애기 재워놓고 몰래 녹음하신 듯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요 느낌 받았어요. 아 지금 아이가 자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아 바쁜 시간인데 또 이렇게 빼주고. 사실 라비가 이런 거 간결하게 참 잘하지. 왜냐면 아이돌이라서, 아이돌 출신이라 이제 요런 영혼 없는 축하 멘트 많이 했거든요. 라비 영혼 없었잖아 방금. 네. 정말 대표 같은 멘트였다 생각을 합니다. 0075님이 와 작년 생각나요. 12시 넘어서도 떠나지 않았던 1박 멤버들 크크 해주셨는데, 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우리 멤버들 와가지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OB, YB로 나눠서 와가지고 안 갔잖아요. 네. 참 그때 즐거웠었는데. 네. 강민선님이 좋은 거 참지 마요. 1박 2일 형들 목소리 듣고 좋아하는 거 왜 티 안 내요? 좋으면 티 내세요 해주셨는데, 얼마 어떻게 티를 더 내야 되는 거야? 소리를 지를까요? 이지호님이 한 분 한 분 축하 멘트 너무 감동적이에요 해주셨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항상 베풀면서 이렇게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돌잔치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돌잡인데 제가 오늘 이제 돌잡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상자 안에 숫자가 써진 공이 들어있다고 해요. 제가 무작위로 하나를 뽑을 건데 공에 써진 숫자가 적힌 종이를 펴서 그 안에 적혀있는 걸 제가 해본다고 하는데요. 미리 우리가 딘디와 인별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몇 개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귀걸이더라고요. 예. 와... 그래서 아까 라디오 오기 전에 집에서 귀걸이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막 찾다가 귀걸이를 한번 껴봤거든요. 근데 이 끼는 내가 너무 뭐라 그러지? 막 수치심이 드는 느낌? 뭔가 어떻게 내가 이 귀걸이를 이렇게 끼고 다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를 먹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주신 거 자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공을 한번 돌려서, 이렇게 공 박스가 있죠? 네 이거 하나 돌려가지고 자 몇 번이야? 3번. 자 3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한 거 많이 시켰을 것 같은데. 자 3번 딘디와 청취자 애칭 만들기. 아 이게 뭐지? 아 SNS 아이디가 wiserTUIOP님이 적어주신 건데, 아 청취자분들 애칭 만들기. 아 내 애칭 말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을 제가 부르는 애칭을 정해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솔로들. 대부분 솔로니까. 우리 솔로들 잘 지내셨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고 저도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애칭, 제가 여러분들 불러줬으면 하는 애칭 생각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딘딘의, 아 근데 이거는 저작권이 안 들어가. 내가 편곡 정도 들어가나? 자 딘딘의 너뿐이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딘딘의 너뿐이야 듣고 왔습니다. 자, 돌잡이로 뽑은 게 일단 첫 번째가 애칭 만들기예요. 예. 요즘 라디오는 청취자분들한테도 애칭을 붙인다고 하는데 저는 솔로 어떠냐 했는데 장효기님이 아, 솔로들 정말 싫다라고 장수빈님이 솔로들 하, 진짜 비참한데 괜찮네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정우님이 뮤소리 했는데 뮤지카이 솔로들 해가지고 뮤소리 했는데 오 뮤소리 괜찮은데? 오 약간 칵 꽂히는 것 같아. 약간 귀여운데 알고 보면 속뜻은 우리는 솔로인데 우리끼리만 아는 용어인 거지 우리가 솔로인 걸. 뮤소리들 안녕 하면서 전수경님이 딘댕이들 해주셨는데 아 이거는 좀 너무 귀여운 이름이라 좀 불편합니다. 예. 조나영님이 딘기들 해주셨는데 딘딘의 애기들 딘딘의 애기들 애기들 해가지고 저로 인해서 탄생한 분들이군요. 이다희씨가 철이와 미애 청취자 애칭 미애로 합시다 해주셨는데 아 그 철이와 미애라는 그룹이 있었으니까 김민님이 철이와 미애 한 표 던집니다. 어쩜 다들 아이디어 뱅크. 김경훈님이 미애 좋다 철이와 미애 해주셨는데 아 이게 지금 우리는 괜찮은데 MG 친구들은 미애라 그러면 왜 미애야?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점점 정신이 어려져야 되는데 미애라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아유 철이가 진행하나 보네 하는데 애기들은 왜 미애라 부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김지혜님이 딥뮤즈 어떤가요? 딥뮤아의 뮤즈들 해주셨는데 아 요거 약간 멋있는 척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제 애칭이나 DJ 애칭이나 이런 애칭 안 붙이려고 하는 게 약간 멋있어 보이고 약간 따뜻해 보이고 이 귀여워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싫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8312님이 솔메 어떨까요? 솔로 플러스 소울메이트 해주셨는데 아 솔메 뭔가 헤메 같잖아 헤어메이크업 스드메 같잖아요. 예. 김수정님이 딘동댕 귀엽다 해주셨는데 우리 딘동댕 여러분 해주시면 약간 뭔가 이것도 약간 귀여운 척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뮤소리 좋아. 나 뮤소리 마음에 드는데 유키님이 오 뮤소리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 3095님이 뮤솔 좋네요 모솔 생각도 나고 그래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자식 이름을 원래 그 태어나기 전에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 있는 상태인데 나는 갑자기 오늘부터 너는 뮤소리야 하면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나는 솔로 아닌데 해도 뮤지카이 안에서는 솔로다. 약간의 그 커플을 약간 탈피하는 그리고 이제 부부이신 분들도 이 뮤지카이 들을 때만큼은 솔로의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뮤소리 나는 좋은데 이거는 우리 게스트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볼게요.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의 조정 기간을 갖고 그 뒤에 이제 딱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정호님의 뮤소리가 확정이 되면 김정호님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한 번 더 뽑아볼 텐데 자. 이상한 거 있을 것 같은데 1번 아 1번 대부분 이상한 건데 아 1번 기본 카메라로 셀카 5장 유얼 가든 러블러브 0990 왜 수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왜 기본 카메라로 셀카 5장을 원하시는 거지? 오케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막 뭘 해달라 막 노래해달라 뭐 요런 거는 조금 노래도 뭐 할 수 있어. 예. 자 그럼 딘딘 민경훈의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듣고 오는 동안요 셀카 5장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셀카여야 되는 거죠. 셀카인 척하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돌잔치 힘드네요.
딘딘 민경훈의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듣고 오셨고요. 홍서진님이 조금이라도 보정 들어가면 MZ세대는 싫어서 눈물 흘려요 해주셨는데 뭐 그래? 아니 근데 MZ세대가 제일 보정 많이 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사진이 거의 기본으로 찍고 보정을 하나? 모르겠네. 아 몰라 몰라 MZ 아니라 몰라 몰라. 아닌데 그분들 보정 심하던데 어린 친구들 거의 무슨 거의 한 12등신이던데 대부분. 이 은주님이 딘딘님 셀카 많이 안 찍으시나 보네요. 어색해 보이네요 해주셨는데 그니까 제가 셀카 진짜 안 찍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왜 힘드냐면 이 귀걸이가 너무 너무 부끄러워. 뭔가 아 왜 이러지. 귀걸이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막 좀 찍었죠. 김경호님이 잘 뽑았다. 누군지 몰라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김명옥님이 작정하고 찍는 셀카는 어렵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누가 들어주고 뭐 제가 그때 제 SNS에 올린 것처럼 뭐 미주 찍어주듯이 셀카봉처럼 이렇게 들고 찍는 게 아니면 사실 혼자 찍는 거 진짜 힘들죠. 네. 9209님이 팬들이 해달라는 거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해주셨는데 아니 그 뮤소리들 다 같은 입장이라 서로서로 돕자 하고 찍는 거죠. 네, 제가 찍은 셀카 5장은요 뒷면 인별그램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요. 제가 한 10대 장 넘게 찍은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돌잡이라면 원래 그 돌잡이 안에 애가 돈을 뽑고 나면 그걸 갖잖아요. 나한테 좋은 게 없어? 나한테 좋은 게 없는 건가? 이게 다 이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네. 자 이거 뭐야 7번이야 이거? 7. 아 왜 이렇게 번호가 자꾸 무서운 것들이 뽑히지.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게 썬데이지091님이 무브댄스 한 번 더 해주셨는데 아니, 무브댄스 뭐 후렴? 후렴밖에 몰라. 후렴밖에 모르는데 어디 이 카메라 보고? 아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머리 잡고 들어가다가 다 어떻게 돼? 다 그러죠. 예. 안 조명해. 와 이게 무슨 돌잡이가 돌잡이가 약간 돌잡이 돌잔치에 이제 사회자분을 섭외를 했는데 약간 사기당한 기분. 그래요. 예. 오늘 돌잔치고 좋은 날이니까 예. 1주년이니까 하는 거예요. 예. 2주년에는 제가 받을 겁니다, 여러분. 네. 장유신님이 매일이 기념일이면 좋겠다. 최현희님이 뮤솔들 돌잔치인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유경님이 무브? 크크크 해주셨는데 아 이거 요즘 사실 그 샤이니 멤버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방송하다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죄송하더라고. 뭔가 막내 노래를 우리가 좀 건든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유림님이 왜 하필 무브라고 해주셨고 조이주님이 두통딘딘 해주셨고 공예인님이 아 완치 없는 두통 해주셨는데 아 그래 뭐 하는 김에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죠. 예, 안운서님이 조금만 듣고 잘라 했는데 왜 이리 재밌죠?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돌잡이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무브 듣고 저희는 딘며 돌잔치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놔버려도 돼. 나를 자, 저는요 춤출게요. 보는 라디오 보세요, 여러분. 나른해진 이 순간 잘빗은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 반듯한 자세가 흐트러진데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아련되는 move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나에게만 의존해 경이로운 눈빛으로 와 너만을 감상해 신경 쓴 화장이 더 번져갈수록 아름다워 내버려둬 단정한 셔츠가 구겨져 버려도 괜찮아 날 똑바로 봐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알아내는 move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어떤 표현도 어떤 문장도 너를 모두 담아낼 순 없겠지 우린 이대로 완벽할 테니 꼭꼭 따윈 버려 그대로 그대로 repeat 그대로 repeat 그대로 힘드네요. 예, 딘디와 돌잔치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무브를 지금 쳤는데 와 전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안 추니까 기억을 못하네 몸이 좀 충격적이네요. 예, 무브 반응으로 좀 여러분들의 문자가 왔는데 이유림님이 원래 돌잔치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예요. 아기는 힘듦 해주셨는데 아 그러네. 아 정답이네 정답. 그래 그 애가 뭘 알겠어. 얘가 왜 기어가서 그걸 주워야 돼. 1900님이 아니 근데 그새 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에? 늘었다고요? 나도 모르게 느나 춤이? 7579님이 광야에서 이제 전화 옵니다 해주셨는데 아 SM 가면 힘든데 아 연습량 많은데 조은비님이 아니 착장이 무브랑 어울려서 그런지 잘 추는 것 같아 보여요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나 놀리나 지금 약간 나 놀리는 거죠 이윤선님이 춤 라이벌 선호님은 춤선이 점점 좋아지시던데 딘딘님은 점점 귀여워요 진짜 해주셨는데 내가 볼 때 선호 형이 좀 연습을 하나 봐 확실히 요즘 좀 아니 그때 북구뚱 챌린지 할 때도 사실 선호 형은 그 영상 받고 연습했대 나는 사실 그냥 보고 안무만 숙제하고 내 스타일로 갔고 선호 형은 그 연습을 한 거지 정나영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그대가 아름답다 해주셨는데 그래 동작 까먹어가지고 중간에 노래 나가는 동안에 계속 영상으로 다시 그 인터넷에 딘딘 무브 치니까 뭐 또 뭐 딘딘이 뭐 딘딘이 다 붙여버린 무대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봤습니다. 딘며 첫 돌잔치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돌잔치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꼽아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돌잔치 초대받았을 때 사실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아이를 본 적이 없고 일단 그 사람의 아이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돌잔치 초대했다는 거는 그냥 돈을 보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고 사실 현도형 이제 선유 돌잔치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돌잔치 자체를 진행을 안 해서 못 갔죠. 예. 뭐야 그 사이에 축하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아니요 고대 작가 예, 고대 작가 오늘 개강한 대학생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라디오 딥미화가 1주년이라고 들었어요. 같이 돌잡이 풍선 찾아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들숨의 청취율 날숨의 건강과 재력 얻는 딥미화 되길 바랍니다. 모두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 잊지 마세요. 그럼 이만 총총 광야로 떠난 대학생 1 해주셨는데 우리 하은 작가 이 친구 참 MZ세대예요. 예, 진짜 이 문장 자체가 일단 다현 작가랑 다르잖아. 다현이 누나는 아, 미안하네요 하면서 약간 최파타 느낌 났는데 관록이 느껴지는데 우리 하은이는 약간 약간 좀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대인데 진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딥미화 1주년 축하하러 와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아기 돌잔치 가면 퀴즈도 주고 상품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정답자께는 백화점 상품권 오답자께는 모바일 별다방 디저트 세트를 쏘겠습니다. 뭐 저희 광고 많잖아요. 예, 저희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CP님이랑 센터장님이 꽃이랑 케이크는 줬는데 직접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예민하다 지금. 자 딥미화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수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개 골라서 거기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만나볼게요. 올해 1월 카페 사장 최준 씨가 화요일 코너 연사친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아직도 너튜브에서 인기라고 하는데 방송이 나갈 때도 엄청 화제였고 문자도 많이 왔어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따로 톡을 주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컷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해요. 너무 예리하고 날카로웠어. 그러니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랑에는 배려가 없어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뺏어야 되고 내가 다가가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네. 엄마는 이 카페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라고 와서 제가 엄마 이분이 원래 목소리가 이러면 이러시게 자, 컷 듣고 오셨고요.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 처리가 된 그 부분에서 저희 엄마 김판래 여사님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정답과 재밌는 오답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들으니까 또 우리 최준 씨 또 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발빠른 시도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 예. 자, 저희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자께 백화점 상품권, 오답자께 모바일 별다방 디저트 세트 쏩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최준 씨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답은요. 불편해 입니다. 철아 난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불편해 라고 해주셨죠. 예. 그래서 그때 최준씨가 계속 한 번도 안 왔다 거기서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정답자분부터 발표해드릴게요. 김수현님이 불편해 저 기억나요? 그때 최준님 세계관 붕괴될 뻔 했잖아요 해주셨는데 최준씨가 어디서도 세계관이 거의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우리 엄마 멘트에 세계관이 깨질 뻔했죠. 자 김수현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오답자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방 디저트 세트 받아가실 세 분은요 제가 뽑을 거고요. 4789님이 넌 줄 알았어 뭐야 뭐야 김태희님이 코먹어 2022님이 엄마는 너무 사랑해. 우리 엄마 나훈아 선배님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예. 홍서진 님이 눅진해.
눅진해. 되게 어려운 표현이다. 뭔가 엄마들이 쓸 것 같은 표현. 김미진님이 안타까워. 아, 삼사하나사님이 섹시해 아닌가요? 라디오 1주년 축하해요 해주셨는데, 삼사하나사님은 약간 최준씨에게 섹시함을 느끼시는 것 같네요. 예. 7318님이 이거 따라 불러야 되나? 살짝 솔랐었 난. 네. 오마이걸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라디오 한 번도 안 나왔네. 고유나님께서 축축해 라고 해주셨는데, 그만큼 모이스처하다는 거죠. 예. 자, 세 분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건데, 일단 김미진님 안타까워. 안타까워 웃겼습니다. 그리고 눅진해. 눅진해 뭔가 좀 고심 끝에 나온 것 같고. 4789님 넌 줄 알았어. 예. 이렇게 세 분께 별다방 디저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못 받아서 아쉬운 분들 계실 텐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딥묘화를 진행하면서 나온 명장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 팬분들이 유독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 컷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선배인데 왜 자꾸 선배 저한테 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안 보고 싶은 줄 아나? 뭐야? 그럼 이모가 지나가다가 어휴 둘이 잘 어울리네 한번 만나봐 이거 제육은 서비스야 사귀면 자주 와야 돼 하면서 가고 왜? 아 저 매스모드 연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진짜로 아 너무 여기에 되게... 포장마차가 생겼어요 방금 그치 그치 두 분은 안 보고 싶은 줄 아나 아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탁 씹어 먹는 거야 쌈장에 이때 되게 텐션 업돼 있네. 되게 신났었나 보다. 7938님이 이문숙의 시작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문숙의 밤 한번 돌아와야 되는데 조만간 한번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벌써 정답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예, 자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삐 처리가 된 그 부분에서 제가 언급한 단어는 뭘까요? 삐 쌈장에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정답과 재미난 오답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들어도 설레지 않아? 나 너 때문에 설렜잖아. 선배 누군 안 설렌 줄 아나? 이거 설레지 않아? 나 지금 그림 그려줘. 비 오는 날. 자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돌아오는 동안 정답이랑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왔습니다. 자 제가 한 말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이를 쌈장에 탁 오이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이였어요. 오이.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오이냐. 거기 기본 안주로 당근도 있는데 해주셨는데 제가 당근을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당근은 이 그 상황에 안 묻어. 오이는 이렇게 탁, 탁 할 때 그 수분이 이렇게 탁 터지는 그림이 슬로우로 잡힐 수 있는데, 당근은 약간 그런 게 약하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 당근을 안 좋아해서. 그리고 오이를 쌈장에 찍었을 때 그 색감이 예뻐. 당근을 찍었을 땐 둘 다 주황이라 그런 느낌이 없죠. 예. 요런 거를 다 생각하는 게 작가의 마인드입니다. 예. 오답 3명 뽑아볼 텐데 재밌네 이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때 라디오 안 들었는데 되게 뻔뻔하게 웃긴 거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조우선님이 시명 탁. 센스. 9335님이 파송송 계란 탁. 이수진님이 신분세 탁. 신분세 탁. 누군 안 설레는 줄 아나. 이렇게 신문 세탁을 한다. 알고 보니까 쓰레기인데. 새로운 반전이네. 거의 펜트하우스급인데. 9137님이 정답. 두릅을 탁. 아, 두릅은 좀 약하죠. 예. 김하정님이 정탁. 아, 누군 안 설레는 줄 아나 하고 누나 선배한테 청탁을 하는 거야. 김세희님이 영탁. 영탁.
김지혜님이 서문탁 탁이란 탁 다 나오네요. 예. 김예린님이 구된 탁 알고 보니 독일에 사셨던 이모님이라고. 구된 탁 좋아요. 자, 세 명 뽑아볼 텐데 세 명 일단 신분 세탁 웃겼어요. 예, 이수진님. 그리고 청탁도 센스 있었어. 김하정님. 그리고 구텐탁. 이거는 지능이 높았다. 자, 정답은요.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 4573님. 정답 오이요. 아, 오글거려 해주셨는데. 왜 오글거려 오이가? 얼마나 그 순수해 보여. 뭔가 오이 이거 탁 하는 거. 아, 이문숙의 밤 한번 또 하고 싶다. 요즘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7795님이요. 아, 다음 거 퀴즈. 아, 또 있어요, 퀴즈가. 퀴즈 많네. 아, 그래, 우리 1년이나 했구나, 라디오를. 자, 디미어 인기 코너입니다. 오진승 선생님과 함께하는 히든 캐릭터. 저랑 오쌤의 티키타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수다 떨다가 생활기록부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를 뽑아봤는데 이건 저도 감이 안 잡히네요. 이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에 선생님들이 항상 좋음 이거는 항상 적어줬어. 나쁜 거 다 쓰다가 뭐 수업에 불성실하고 뭐 주의가 산만하며 친구들과 자주 싸우지만 좋음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 여기서 모모가 좋음 이게 여기 B 처리된 부분 뭐죠? 예. 저 기억 잠깐만 뭐가 좋음이었지? 외모가 좋음이었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진짜 찐 청취자분들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자, 7795님이 투잡 알바하며 들은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져서 투잡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라니. 덕분에 야간 배송 일이 덜 힘들었어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항상 응원할게요. 딘딘 최고, 임재범의 너를 위해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사실 라디오 하면서 이런 문자 받을 때가 제일 뿌듯해요. 예. 뭔가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7795님께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이분에게 선물 하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오는 동안 정답과 재밌는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왔습니다. 딘딘은 생활기록부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뛰어나다고 적혀있었다 문제였는데 정답은요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십이 좋다라고 적혀있었다는데 기억나요. 예,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나대는 애였어요. 사실 굉장히 나대는 아이여서 리더십이 좋으려면 어느 정도 나대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나서는 거를 나서서 좋을 게 없다 굳이. 나서면 할 일만 많아진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좀 조용히 있는 편이죠. 예, 근데 그러다가도 답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 리더십 있으면 꼰대 되는 거죠. 자, 오답 김수정님이 잔머리. 맞아, 그런 분들도 있었어. 잔머리가 좋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예, 진짜 그 생활기록부에. 안훈이님이 오지랍.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리더십이지 사실 오지랍이죠. 예. 이 예리님이 안색이 좋다. 아, 안색이 좋다. 와, 진짜 쓸 거 없었나 보다. 그렇겠으면. 0726님이 치열이 좋음. 아니요, 그때 치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람이 한 거니까. 조민주님이 비위는 좋음. 아, 뭐야. 비위 뭐야. 난 비율 좋아서 나는 비에다 이응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율인 줄 알았지 당연히. 비위 뭐야. 723 하나님이 수익률이 좋음.
임개미 화이팅 해주셨는데 아 나쁘지 않아요. 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요즘 상황 요즘 장 자체가 뭐 좋아지기 힘든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7133님이 운이 좋음, 양주희님이 벌구가 좋음. 운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항상 그런 내기 같은 거 하면 항상 걸리는 아이였어요 제가. 예. 정은영님이 노는 게 제일 좋음이라고 해주셨는데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오답 세 분. 안색, 이혜리님 웃겼고요. 그리고 비위,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조민주님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도 벌구를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양주인님 벌구가 제일 좋음. 이렇게 세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백화점 상품권 김민주님 키 큰 친구들 다 이끌 정도로 리더십 같은 게 좋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와 맞아 오 이분 다 기억하시네요. 와 김민주님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만 하네. 좋습니다. 오늘 퀴즈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뒷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참여해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3435님이 콘서트나 공연이 아쉬운 요즘에 뮤아 1주년 특집에서 딘딘 DJ의 콘서트를 기대하는 느낌으로 돌잔치에 참석해봅니다. 1년간의 성실함에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매일 밤을 채워줘서 고마워요. 손디아의 우리의 밤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그래 진짜 콘서트 그래요 진짜 아쉬워요. 일단 너무 아쉽고 이번에 11월 달에 제 앨범이 나올 건데 그때도 아마 공연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때 그 아쉬움을 우리 라디오에서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손디아의 우리의 밤 듣고요 1주년 잠 못 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매일이 행복했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도 많았지만 분명 지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일 나와 수다를 떨어준 청취자, 혼자 있는 시간을 웃음으로 채워준 게스트들, 갑작스러운 데 이야기를 정리해준 우리 PD와 작가 둘, 뮤직하이 1주년은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이 만드신 뮤직하이 1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네, 잠 못 밤 뒤에 이어진 곡은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였습니다. 어제도 1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썼다가 오늘 이제 어쨌든 진지한 제대로 돌잔치니까 줘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잠 못 밤을 쓰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라디오를 했는데 어땠나 이렇게 보니까 좋은 날들도 많았고 사실 스케줄 때문에 막 지쳐있는 날들도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고민을 했던 적도 있고 아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지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초반 한 6개월 넘어가고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제가 여기로 오면은 약간 그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오늘 진짜 피곤했는데 라디오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촥 뭔가 풀린다 뭐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집에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뭐 앨범이야 어 다 같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진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뭐 이 앨범을 참여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 참여한 사람들만 만들지만 이 라디오는 정말 듣는 분들,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게스트분들 그리고 우리 뭐 제작진분들 이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읽어야 될 때 청취자의 문자가 없다면은 라디오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뭔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어 이거는 라디오라는 매체는 혼자서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1주년을 어, 저만 축하받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어 저와 함께 같이 어, 축하를 받고 어, 제가 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어, 지칠 때가 있었죠. 뭐 막 앨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나고 막 스케줄이 너무 빡셀 때는 아 내가 라디오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욕심인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 그거는 이제 어제는 제 욕심이죠. 제가 하고 싶으니까 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 조금 프로그램을 줄이고 어 이제 라디오 하면서 조금은 제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린님이 하루의 끝을 늘 함께 해주는 딘묘야 너무 고마워요. 제 삶의 큰 위로이자 선물이 되어주는 딘딘 DJ 어, 사 그거 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래요. 예, 뭐 이런 문자 들으면 참 고마워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뭔가 김수빈님이 딘묘야는 제 독서실 메이트였고 누워서 하루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곁에 남아주세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본인의 일상과 내가 함께 했다라고 오는 문자들을 보면은 내 일을 잘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민정님이 즐거운 날도 슬프고 힘들었던 날도 함께 하고 있다는 기분을 들게 해주는 게 라디오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 속에 딘딘 DJ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쌓여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 뭐라 그럴까 방송은 사실 오케이 큐 하면은 딱 항상 밝은 모습만 나가고 이렇게 되고 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생방송이 진행이 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지쳐있거나 되게 디프레스 돼 있는 날에는 이게 다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뭔가 청취자분들의 무드도 저도 오늘 너무 지쳤는데 이러면서 오면서 뭔가 같이 약간 공유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 좀 같이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같이 만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해주신다면 오래오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직접 쓴 잠 못 밤은요 뮤지카의 홈페이지나 인별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김동률의 감사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감사 듣고 왔습니다. 어, 오늘 1주년이라서 저도 축하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좀 축하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방송 시작하면서 저처럼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희님께서 내일 독일로 출국해요. 작년 9월에 한 달만 있다가 갈 예정이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서 1년이나 있다 가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독일 갔을 때처럼 불안하고 아무렇지 않았지만 혼자 울었어요. 딘딘 DJ님 공연도 못 보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름 불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굉장히 문자를 많이 보내주신 애청자분으로 어, 알고 있는데 김규희님이 내일 독일로 가시는데 안전하게 어, 좀 가주셔서 잘 수업 들으시고 예, 또 한국에 오셔서 기회가 되실 때 어, 방학 시즌쯤에 오시면은 제가 그때 공연을 좀 상황이 좋아지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579님이 저 오늘 퇴사하러 왔어요. 축하해주세요. 도비는 자유예요. 행복하긴 한데 백수라 딘묘의 문자는 많이 못 보낼 것 같아 속상해요 해주셨는데 아 문자 요금이 드니까 못 보낸다. 고릴라 무료입니다. 예, 축하드려요. 2684님이 이직한 지 115일 되는 날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냥 기념일에 끼고 싶어서 보내봤어요. 딘묘와 1주년 축하해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가끔 뭐 연인들 사이에서 되게 별거 아닌 날 막 우리 오늘 200 며칠 며칠이야 뭐 축하해 하면서 막 꽃주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이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8492님이 딘묘와 1주년 축하합니다. 9월 1일 오늘은 저와 제 아내의 결혼 3주년입니다. 은채야 항상 오빠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딱 저희랑 같네요. 예, 3주년이나 되셨구나. 거의 옥상달빛 선배님들 같은 존재인데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니까 막 돌려서 막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없네요. 예,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이효리 이상순 씨 결혼기념일이기도 하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라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8932님이 오늘이 엄마의 61번째 생신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김덕주 여사님 환갑 축하해요. 한 살 더 먹으면 어때? 어차피 예쁠 텐데. 꽃길만 걸어요.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네요. 예. 살짝 발음이 튀었죠? 울컥했어요. 예. 이번 주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대신 본인이 갖지 말고 우리 김덕주 여사님께 환갑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드시지 마세요. 선물. 5190님이 딘딘 DJ님이 1주년 축하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집에 살게 된 지 1주년이 되었답니다. 작년 이맘때 새로 이사한 집에서 TV 연결이 될 때까지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그때 딘묘아를 시작했어요. 1년 동안 딘묘아 재밌게 들었습니다. 2주년, 3주년 앞으로도 계속 딘묘아와 함께하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 우리 만남이 되게 로맨틱하다. 5190님이랑 만난 게 TV 연결 안 됐으니까 우리 그럼 라디오 들어볼까 하고 그때 저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때 우리가 첫 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뭔가 좀 더 인연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막 나 첫날인데 여기도 첫날이래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좀 계속 같이 가도 좋을 것 같네요. 아 오늘 선물 많이 주네요. 예, 5190님한테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9님이 쌍둥이인 친구가 몇 푼 뒤면 생일이에요. 근데 축하도 두 배 지출도 두 배네요 해주셨는데 아 본인이 쌍둥이인 줄 알았어. 친구분 두 명이 생일이시구나. 축하드립니다. 예. 이은주님이 초4 울 둘째 딸이 태어나 처음으로 김치볶음밥을 요리를 완성한 날이래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릴 땐 매일이 파티야. 매일이 기념일이고.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카이 1주년 특집 돌잔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033님이 신청해 주신 스타세일러의 Tell Me It's Not Over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주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이. Hello, hello, hello.